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외부 탓을 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쁜 짓을 했었어도 내가 관용도가 높고 정동 상태가 좋으면, 에모션 상태, 내수형 상태가 좋으면은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예, 에모션 상태를, 이모션 상태를 아주 좋게 만드세요. 잠도 잘 자고, 먹을 거 조금만 먹고. 먹을 거 처음에는 조금만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배고픔이 편안해지. 진짜 편안해집니다. 속임이면은요 편안해요. 정동 상태를 잘 관리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나쁜 불량식품을 먹지 말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강의의 최고 핵심이에요. 이 정동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이 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X축은 불쾌함이 불쾌하냐 안 불쾌하냐 라는 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수직축 Y축은 흥분도예요. 이거는 몸의 활성화 정도예요. 팩터는 두 가지예요. 불쾌하냐 유쾌하냐 활성화 정도가 높냐 낮냐의 정도예요. 이거 이 조합이 모든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를 뭐라고 단어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유쾌한 상태인지 불쾌한 상태인지 할 정도가 지금 높아져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네 가지 중에 어느 한쪽에 내가 위치에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슬픈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를 보면서 막 울었어. 그러면 이 중에 어느 1번, 2번, 3번, 4번 쪽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응? 1번? 3번. 3번? 그쵸. 이쪽이 우울하고 가깝잖아요, 슬픈 거는. 다운되잖아요. 슬퍼가지고 막, 구멍 밤밤 떠요. 활성도가 높아져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이쪽 1, 2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흥분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면. 2, 3번, 4번 쪽이잖아요. 네. 근데 4번은 흥분도도 차분, 낮아요. 그리고, 근데 유쾌해. 유쾌한 쪽에 있으니까. 슬픔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슬픔은 3번 쪽에 있는 거죠. 3번 쪽에 어느 지점에 각각마다 어느 쪽에 있을지는 사람마다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니까 또 몰라요. 그쵸? 나는 슬퍼지면은 나는 여기에 있어.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 어떤 사람은 완전히 빠져나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못 빠져나와. 너무 깊이 활성도가 낮아져가지고. 이건 우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가벼운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쪽에 빠지는 거죠. 드라마 보면서 이쪽에 빠지는 거. 드라마 끝나면 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이 표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에서 어느 위치에서 있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적 차이에 의해 학습된 단어로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들도 이 상태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 배티는 어느 상태에 있을까요? 정동 모형에 따르면 1번이요. 1번? 그렇죠. 괴로움. 괴로움. 당황, 괴로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 상태로 보내던가 이 상태로 보내줘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어디예요? 4번. 이쪽이에요. 지금 모듈이나 곰이나 레오나 넬은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훈련으로 만들죠? 어떻게 하면 훈련으로 낮은 흥분도 차분 평온함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있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사람도 가능해져요. 훈련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학습이에요. 뇌의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학습은 경험에 뭐를 붙이는 거라고 그랬죠? 감정을, 에모션을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꾸 이쪽 레이어에 있는 개들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 이쪽 레이어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지 한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한다. 통제, 자기 통제력. 그래서 우리 셀프 컨트롤이라는 교육을 하잖아요. 기다려 교육 아니라고 그랬죠. 기다려 교육은 훈련이지만 셀프 컨트롤은 교육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기다려 흥분도를 스스로 낮춰서 기다렸더니 뭐가 생겨요? 유쾌함이 생긴 거예요. 보상을 통해 가지고 그 경험을 자꾸 유쾌함이라는 경험을 거기다가 기다리는 스스로 기다리는 경험에 유쾌함이라는 그 환경을 애드해 감정을 애드해 주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아 기다려 하면은 기다리는 것에 힘을 주니까 그것도 기다리는 경험에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내적으로 형성되는 동기부여냐 아니면 외적으로 강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는 몇 시간이 공부해요. 근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은 안 하죠. 눈치 보죠. 간식 줄까 아니 그걸 기다려가고 간식으로 그걸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간식을 노리는 거지 얘가 앉는 것에 대한 가치가 형성, 행동 가치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간식 없으면 그래서 안 하는 경우 많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유쾌함이 아니라 그건 뺀질함이죠. 잔대가리.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쪽에 많이 나이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가 있고요. 통계를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쪽으로 내려온대요. 유쾌하지만 차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4번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아 이거 웃으려고 했는데 안 웃어. 진짜 나요. 저는 늘 유쾌해요. 하지만 흥분은 안 해요. 여러분들도 이쪽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걔들을 이쪽에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교육 방법들을 개발해내는 거고 이 개가 여기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높으면은 여기에 막 미치면 미친 개가 돼요. 예를 들어 원바 보면 미친 개들 보면은 유쾌하긴 한데 너무 흥분을 해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걔는 근데 차분해지질 않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이 활성화가 원반견, 미친견, 자폐견 만들어내요. 원반에 공놀이를 너무 해주면은 걔들은 여기 위치에 모여버려요. 안 던지면 막 짖고 활성도는 높아요. 그리고 불쾌한 태도 그때 불쾌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미친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와 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쪽에 있으면 불쾌하면서 흥분이 올라가요. 그쵸? 지금 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환경에 지금 분석일 뿐이에요. 감정 분석일 뿐이에요. 걔들의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에모션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유쾌한 쪽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게 에모션이 그걸 결정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몸부터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에모션 쪽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형을 만들어주고 밥도 하루에 세 번씩 그다 중간중간 간식 주는 게 아니라 얘들이 원래 먹던 방식 자연에서 하루에 한 번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냥에 실패한 날은 굶어야 돼요. 간헐적 단식 한 번씩 해주고 매일 나가서 밥 먹기 전에 달리기 하고 들어와서 거기서 사냥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배불리 먹고 밥하고 이러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자연적인 생활 패턴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보다. 교육보다도. 여기 오면은 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우리 집에는 입이 짧아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어요. 언제까지 짧은지 한번 볼게요. 다들 나중에 가면 애들이
미쳐요. 그렇게 활달해지고 즐거워지고. 옛날에 밥 먹는 게 싫었어요. 갖다 바치는데도 피하고 도망 다니고 먹으라고 쫓아다니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밥 위에다가 불 켜고서 막 움직이면서 뭐예요? 밥을 보면은 불쾌한 감정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쪽 레이어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에모션이 바뀌었잖아요. 정동상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은 불쾌한 세상이 불쾌했다가 유쾌한 쪽으로 바꾼 거. 그 훈련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 환경을 좀 그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개 학대하는 거라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학대지만 개들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원래의 생활 패턴을 찾은 거예요. 어느 게 더 행복한 개가 될까요? 네, 자신이 자연적으로 이전 진화 과정에서 형성됐던 그러한 에모션을 맞춰주는 환경이 더 행복한 환경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판하겠죠. 인간의 관점에서 못 배우셔서 그래요. 내가 병원에 안 데려가고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도 약을 안 먹여요. 지켜보면서 학대라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상처 나고 자연에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던 애들인데 약을 왜 스스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염증도 안 생기고 왜 먹여야 돼요?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면 먹이면 되죠. 얘가 몸에서 스스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구나, 과부하 걸렸구나 하고서 약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걸 원래 방치라고 그래요. 약 안 먹고 낫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약 먹고 낫는 것보다. 네. 그러면 먹여야 될지 안 먹여야 될지를 판단해서 그게 바로 이런 에모션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들이고 건강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들이라. 약이 건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동 모형에 기초해서 우리는 환경을 설정하고 심리를 바꿔준 다음에 거기에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안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전문가님 이해가시죠? 왜 이렇게 가는지 우리가. 그래서 걔들의 그 몸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줘요. 우선 훈련보다, 교육보다. 그래서 사료에서 생식으로 바꾸고. 걔들이 4일에서 사료 먹었었나? 3, 4월 모여가지고 부닥불 펴도 거의 고기 구워 먹고 막 사료 만들어 먹고. 예, 이 정동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걔들이 편안한 몸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질문, 여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넘어가자. 이해됐죠? 제가 안 그래도 관용도를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관용도 정동 모형에서 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밑에 유키한 이쪽으로 갈수록 레오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레오. 큰 레오. 관용도도 관용도도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저런 상태로 만들어.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그 대신 경험도 만들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관용도도 대상이 있어요. 먹을 것에 대한 관용도, 다른 개에 대한 관용도, 다 낯선 사람에 대한 관용도들이 다 다를 거라고. 사람이 행동, 액션 취하는 것에 대한 관용도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 일일이 경험을 시켜줘. 좋은 경험을 업쳐가지고 시켜줘야 되는. 그게 소위 말하는 사회화의 본질이에요. 소셜라이제이션. 그래서 전번에 그 퍼피 커리큘러, 트레이닝 커리큘럼에서 소셜라이제이션 항목에서 오브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규정했던 거예요. 소음에 대한 관용도. 그럼 도미넌트 안에 그런 관용도까지 다 올라가게 되면 좀 애들한테 그럼 레오가 되는 거죠. 큰레오가 도미넌트 하잖아요. 근데 차분하죠. 이쪽 레이어에 있죠. 대신 쟤는 밥도 내가 정확하게 늘 패턴대로 생각했잖아요. 넬은 패턴대로 생각. 넬은 여기에 있어요. 항상 유쾌해요. 막 좋아서 움직이고 두 발로 사람들 두 발로 막 사람들 뽀뽀하고 유쾌해요.
활성도가 높아요. 젊네. 네. 넬과 레오의 차이. 넬과 레오는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즐거운 개들이에요. 행복한 개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쪽에 있는 개들은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족같은 개들이에요. 힘들어요. 얘들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개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만족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유전적인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심리학 전공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기질적인 걸 얘기를 하다가 예. 유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뭐지 옛날에 이거 한 몇 1년 전인가? 그래서 아 뭐지 유전적인 게 되게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근데 옛날에는 약간 그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목에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되게 경험이 쌓인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거는 유전처럼 보이지만 이제 정확해요. 여기서도 네.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사들이 유전적으로 얘는 원래 그런 애야 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개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보통 막 이제 막 브리딩 할 때도 그렇고 왜 어미견의 성격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혹시 유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 친구 말로는 어미 이게 태어나서 어미랑 살잖아요. 근데 그 어미의 행동을 보면서 모방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유전처럼 예. 보이는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전번에 그런 생각에 가족력이라고 하는 병력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 속에서 같은 음식 먹으면서 살아요. 입력되는 음식이 병원 자주 다니는 부부 밑에 있는 애들은 병원 자주 가요. 약해져요. 면역력 저하되고 그리고 병이 생기죠. 그걸 가족력이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환경의 차이 타요. 병도 근데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들은 있어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능력, 학습 능력들은 유전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뇌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인 도형만 지형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지정을 닦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세울지, 병원을 세울지, 학교를 세울 건지는 후천적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아예 진흙밭이야. 주체적인 얘예요. 진흙밭이야. 뇌가 진흙밭이야. 그럼 건물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개는 다 뇌가 똑같아요. 근데 개와 인간의 뇌는 다른 거는 인정을 해야 그 아까 얘기했듯이 머무는 시간이 달라요. 삼중뇌구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화충류의 뇌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한계 개의 뇌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한계 인간의 뇌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한계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학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직관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미적분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 감정은 지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정동 모형은 동물들이 다 느끼는 동물이면은 인간도 동물이고 개도 동물이고 느끼는 기본적인 포지션을 정할 수 있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린 두 가지 변수만 봐요. 흥분도하고 유쾌성 활성도하고 유쾌함 그 네 가지에서 얘가 어디 있는지만 체크하고 그것을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기와 환경 설정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들을 만들어줄 것인지가 교육 설계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을 뭘 가리켜요? 앉아 기다려 가리켜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흥분도는 낮, 활성화도는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기분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나 이렇게예요. 유쾌도가 증가하면서 차분해지는 거예요. 앉아 기다려 훈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활성화도는 안 떨어지거나 안전히 그냥 강압적으로 눌러버려요. 활성화도가 안 떨어졌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안절시켜놓으면 이래요. 안절부절하는 게 활성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행동만 하는 거예요.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근데 눈치 보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어. 이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육 설계를 할 때 이쪽으로 가는 건지 이쪽으로 가는 건지를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건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하면서 콜레츄럴 네거티브 에펙트라고 하는 걸 설명했을 거예요. 어느 한 교육을 했을 경우에 부수적으로 콜레터럴 부수적인 네거티브 에펙트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하면서 얘의 심리 마인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라고. 못해도 좋아. 앉아 못해도 괜찮아. 그 앉아 교육을 하면서 얘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서 흥분도를 낮추면서 육회 쪽으로 이동하게만 만들어주면은 앉아 못해도 상관없어요. 퍼피 트레이닝이 바로 이거예요. 이쪽으로 이동시켜줘. 즐거워해요. 교육을 하면서. 서리하고 똥이는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똥이. 똥이. 이쪽으로. 유연, 예, 흥분도 하면서, 아니,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유쾌해지는 쪽으로 이동했어요. 예전에는 불안했어요. 이쪽 어디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 어디엔가 네, 있었어요. 퍼프트레이닝 하기 전에. 네. 예, 계속 막 두려워하고 막 할까 말까 막 조심스럽고. 예. 활성도는 약간 있었는데 심리 상태는 유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퍼프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더 좋은데 그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단지는 어때요? 단지요? 단지는 지금 뭐 쟤네들은 물어보지 마요. 이쪽에 상처받을라. 이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다들 이쪽에 있는 거예요. 배티는 다들 여기 있어. 세 마리 다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천장 뚫고 나갈 거.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돼. 이쪽하고 이쪽으로. 근데 진짜 즐거워하는 게 눈에 보여요. 이제 확실히 달라요. 애들이. 항상 행복해. 네, 행복한데 지금 활성화가 너무 돼 있는 거죠. 네. 침착하고 차분한 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컨피던스 한 개로 만들어. 프루던스하고 컨피던스 한 개로.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우리 교육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의 때는. 먼저 포지셔닝하고 얘가 어느 상태인지 그래서 어느 상태로 이동하기 위해서 콜레트럴 네, 파지티브 에펙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어떤 교육을 통해가지고 물론 몇 가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 퍼프 트레이닝이라든지 셀프 컨트롤이라든지 뭐 트릭 다이빙이라든지 크레이 게임이라든지 릴라이블 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놓은 것들은 있어요. 예, 네. 다시 되풀이합니다. 내수용 감각 인터로셉션, 컨셉션하고 인터로라고 하는 안에라는 이제 그런 거에서 내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번역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대요. 바디에서 내수용 감각이 뇌 쪽으로 신호를 보내요. 폐, 심장, 신장, 소화기, 관절 이런 것, 호르몬 이런 것들이 영향해서 바디에서 상쾌 불쾌를 뇌 쪽으로 보내줘요. 몸 상태가 어떤지. 이걸 갖다 우리 에모션이라고 그랬죠. 이모션, 에모션.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하고 막 섞어서 발음합니다. 나 영국 발음이 더 좋아. 미국 발음 너무 꼬아. 자, 에모션. 해가지고 여기서 뇌 보고 하면 뇌는 기본적인 기본 감정을 느끼게 돼요. 베직 에모션, 상쾌한지 불쾌한지는 이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것들에 보면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필링이에요. 불안하다, 날아갈 것 같다, 신이 난다, 짜증이 난다, 답답하다, 속상하다, 기운이 난다, 멍하다. 이런 필링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쪽을 먼저 에모션을 먼저 편안하게, 내 몸을 편안하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강아지들이 지금 몸이 이제 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어떻게 알까요? 이제 몸의 상태를, 뛰는 상태들을 보는 거예요. 비만 상태들을 보고, 섭생 보고, 어떻게
피딩하는지를 또 보고 그게 자연 상태랑 비슷한지 얘네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적화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해요. 가을이 같은 경우 처음에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면 으르렁대요. 꺼져라 이거 다 귀찮다라는 태도를 보여 세상만사. 그러면서 이제 살이 빠져요 점점. 내가 체중 조절을 시키기 위해서 제한급식을 하고 단식을 시키고 간헐적 단식을 시키고 점점 살이 빠지니까 얘가 표정이 편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욕구가 생겨요. 욕구가 생기니까 마음을 열고 나한테 다가와요. 아무 교육도 안 했어요. 이 정동 상태만 변화시켜 준 거예요. 키도 1.3kg 뺀다. 네.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접근을 해와. 손으로 피딩을 해줘. 그럼 손에 대해서 으르렁 될까요, 이제? 안 해요. 손은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를 아프게 했던 손이 아니라 경험, 새로운 경험을, 좋은 경험을 거기에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요. 찾아서 주면서 만져요. 손을 이쪽으로 피딩하면서 뜯어먹고 하면서 이쪽 손으로 살살살 만져줘요. 이렇게 안 만져요. 부드럽게 그냥 손 펴가지고 만져줘요. 새로운 경험을 펴주는 거예요. 유쾌한 거. 레오가 어제 이제 손님이 또 저희 루콩이라고 저희 첫째가 좀 아픈 애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봐주려고 이제 잠시 손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레오가 원래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제 집에 손님이 오면은 다 만질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를 만져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고요? 몰라요. 그걸 다 봐야 돼요 상황을. 어떻게 환경 설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교감들이 오고 갔는지 전 전장애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이 외국인이 네. 만지는 경험을 네. 좋을까요? 좋은 경험들이 이제 거기에 씌워진 네, 거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레오를 이제 볼 때 네. 제가 이제 그래도 저희 집 개니까 어느 정도는 얘가 만져주길 원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지인분들한테 지금 만지세요 이렇게 네. 하는데 네. 그게 그럼 만지면 또 자기 만져달라고 가서 친해져요. 네, 그럼 계속 이제 그런 경험을 늘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경험은 항상 많이. 나쁜 경험은 하지 뭐 시키지 말고. 그래야 점점 유쾌한 기록이 돼. 쉬워요. 훈련이 아니에요. 네. 좋은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콽 심리에서 이쪽 유쾌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걔를 찾고. 맞아. 옛날에는 진짜 외부인 들어오면은. 레오가 저한테 오고 싶어도 거기 사람 서 있으면 오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는데 이런 변화를 100년 전 스키너의 이론을 가지고서 무슨 긍정강하니 부정강하니 요즘 내가 하기에서는요 이분도 아 이분이 아니구나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저 책 성경 성경 아니에요 지금 모랄 애니멀이라고 도덕적 동물이라고 하는 로버트 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진화 심리학을 네, 주장하시는 책이에요. 진화생물학, 사회생물학 이런 쪽에 들어가신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쓰레기 같은 이론 갖다 버리라고. 근데 아직도 우리 훈련사들은 그걸 배우고 있어요. 부정강하니 긍정강하니.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 친구 이름이나 환경적, 아니 유전적 요인은 있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큰 요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최신의 이제 뇌과학이나 심리학, 진화생물학 이런 쪽에서는 유전이라고 하는, 유전적 어떤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하찮게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는 거기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인간 아이가 인도에서 늑대굴에서 늑대의 젖을 먹어서 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걔네들이 나중에 사회로 나왔을 때 언어를 못 배우고 늑대 행동을 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늑대 새끼를 인간의 사회에 끌고 나와가지고 키웠다고 합시다. 얘네들이 말을 하고
그럴 수 있어.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되는 차이일까요? 네, 예, 그건 유전적인 거예요. 그 원숭이를 사람처럼 키운 그것도 있던 거. 근데 결국은 단명하게 돼요. 단명하게 됐고 스트레스 받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인간처럼 하지는 않아. 흉내만 내는 거지. 단어도 몇 개 못 배우고 제한적이고 인간처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게 유전이 결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차이를 그거 아시겠죠? 이 뉘앙스를. 그게 유전이에요. 근데 다 유전이 결정하는 것처럼 얘네 부모가 어쩌는 다 뭐 아닙니다. 그건 옛날 이론이에요. 기계적 관점이에요. 심지어는 요즘에 후생유전학이라고는 학문도 나왔어요. 후생유전학은 환경에 의해서 특정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고 꺼진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싱클레어 같이 스탠포드의 그 노화에 대해서 지금 30년 동안 연구하신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영노화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론이 그거예요. 어떠한 환경을 내 몸에 만들어주면은 내 몸에서는 장수 유전자가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농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도 그냥 정해진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의 요소에 의해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고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가 있다라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지금 노화라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관점을 뒤집는 관점이에요.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또 운동이에요. 절식하고 단식하고 간헐적 단식하고 그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몸에 스트레스를 주라고 얘기를 해요.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배고픔을 느끼고 운동을 막 해가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고 근육에서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되면 장수 유전자가 켜진대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시시대 때 그렇게 또 인간도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늘 배고팠어요. 사냥하면 배불리 먹고 난방시설이 어디 있었어요. 동굴에서 살면서 늘 추위에 떨었어요. 그러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뇌는 유전은 생존을 위한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했었어요.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현대인간들은 어떻죠? 그 반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맨날 따뜻한 곳에서 조금만 추워도 안 돼. 조금만 더워도 안 돼. 배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돼. 그것도 쓰레기 음식을 먹어요. 옛날 원시인들은 탄수화물 안 먹었어요. 탄수화물은 농사 지은 다음부터 먹기 시작했잖아요. 인간이. 육식동물이었어요. 지금도 육식동물이라는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육식동물이다. 탄수화물 먹으면서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뇌의 용량이 작아지고 그런 논문들이 막 나와요. 대사진환이 생기고 저는 탄수화물을 안 먹잖아요. 육식만 하는데 또 죽어가는 동물들이 불쌍해서 조금 한 끼만 먹는 걸로 동물윤리 그 다음에 부속고기만 먹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고기들 있잖아요. 껍질이라든지 뭐 쓰잘데없는 고기들 부위 그러면서 건강을 되찾았죠. 영노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절대 안 물어요. 네. 이렇게 후천적인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게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장수까지 그 다음에 질병까지도 좌지우지예요. 환경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는 일은 재수없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습관이 그렇게 병 걸리는 생활습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 거예요. 병 걸리는 유전적으로 병 걸리는 게 없어요. 예, 이걸 정동실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펙티브 리얼리즘. 예, 정동의 원인을 모른 채 이런 지금 오늘 배운 것들을 모른 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정동을 경험할 경우, 기분을 경험할 경우 정동을 세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아닌 세계에 관한 정보로 취급할 확률이 높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내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 이게 세계에서 실제하는 거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계에 관해 사실로 경험하는 것의 일부는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올라온 것들이 네, 상쾌 불쾌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요 중에서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기분 꿉꿉하네. 그런 날은 내 정동 상태가 여기 어디 한 군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몸 상태가. 그러니까 꿉꿉한 날은 기분이 나, 힐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햇볕 보고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 우울증으로 치는데 운동이 굉장히 약만큼 효과가 있다는 요즘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달리기. 네, 달리하고 나면은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성취감도 느끼고. 어, 뭐야. 어이씨, 빠졌어. 기습한다. 아, 됐다. 예를 들어, 화창한 날이면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보고를 더 많이 하지만, 날씨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노골적으로 받으면 이런 편향이 사라진다. 화창한 날에 면접을 보는 당신이 면접관이 당신을 긍정적으로, 비 오는 날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높다. 환경의 영향을 인간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면접할 때는 비 오는 날에 벗지 말고 꼭 맑은 날. 맑은 날에. 그러면 일기부터 딱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편안한 대화부터 하고서 들어가는 게 좋다. 몸의 상태가 당신의 기분을 결정하고 정동을 결정하고 세계 심지어 세계 타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어 같은 세상 삐 같은 놈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동이에 느끼는 나의 감정일 뿐일 수 있다.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라. 그럼 삶이 행복해진다. 응? 운동해. 내가 이렇게 다 팔았어요. 행복 별로 결국 벌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정동 상태를 낮추면 돼요. 그럼 행복해져요. 연인 관계를 상대방이 못돼서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몸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싸움이 발생하고 감정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운동해요. 손잡고 달리기 해요. 여기 찜질방 같이 가고. 네. 쭉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두 장 남았습니다. 인간의 경우는 감정 표현은 정동과 상황 판단, 의식적 판단과 의미 구성에 의해 가지고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구성된 감정 이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감정은 구성돼 있어요. 환캡, 도덕, 관습, 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학습한 거, 세뇌당한 거예요. 정동 상태의 그 내가의 측면에서 어느 인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개의 경우는 그러면 구성할 수가 있을까요? 문화에 의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경우는 행동은 그냥 정동 플러스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구성하지 않아요. 인간처럼 문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 환경 자극에는 뭐가 섞일까? 예. 트리거. 예전에 그것을 했을 때 경험했던 느낌. 그걸 트리거, 이게 고착화되는 트리거가 돼버려.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발시켜버려. 무조건. 걔들은 예외 없이 그 행동을 해요. 사람처럼 이 행동했다가 이 행동했다가 하잖아. 이 트리거에 대해서. 그 다음 학습. 어떻게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네.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육, 우리 분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게 생리적인 요인들입니다. 호르몬 and affect state. 호르몬과 정동 상태에 대한 이건 생리학적인 거예요. 이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됐냐에 따라 가지고 개들의 기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사랑. 인간이겠죠. 개들은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란 감정. 물론 비슷한 것들은 느낄 거예요. 아마.
은 도파민, 세로토닌, 다이톡신이 최상일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행복감은 도파민은 나서요. 도파민은 뭘 결정하냐 하면은 유쾌함과 불쾌함을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그러니까 기분 좋음을, 그러니까 도파민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흥분. 흥분을 유지시켜요. 여러분들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이 도파민 중독이 된 사람들이에요.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흥분도를 막 높여요.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높여줘요. 만족감을 높여줘요. 그 다음에 예, 다이톡신 이것도 올라가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행복감은 정동 상태에서 어디냐면은 행복감은 이쪽 에어리예요. 행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막 흥분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만족감은 되게 높죠. 차분하죠. 그래서 이쪽이 행복감이에요. 해피니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흥분하면서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쪽 영역이잖아요. 유쾌하면서 흥분. 도파민의 영역이에요. 도파민이 많이 작용할 때예요. 그 다음에 앵거는 노르아드레날린 심박동수가 막 움직이고 그럴 때 아드레날린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됐어. 그 다음에 디프레션 우울증 다 낮아. 모든 게 다 낮으면 우울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걱정 다 낮는데 도파민은 살짝 높은 상태예요. 도파민은 흥분만 약간 올리는 거지 행복감을 주지는 않아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것들이 행복감을 줘요. 그 다음에 매니아 도파민 예, 뭐에 집착하는 거 매니아라는 거 도파민 수그러미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생리적으로 나의 기분을 좌지우지해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개들은 학습에 항상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있던 개는 무엇을 학습할까요? 무엇이 많이 분비되는 거를 학습할까요? 예, 앵셔티예요. 어렸을 때 이 생리적인 호르몬의 분비를 환경에 의해서 얘는 살아남기 위해서 조절해요. 그리고 어떤 자극이 똑같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호르몬을 어느 호르몬을 많이 할 건지 적게 할 건지가 생리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이 다 결정돼요. 그래서 두 가지 내 장기들이 리포트하는 상태, 그 다음에 이 어떤 자극에 대한 뇌에서 호르몬 분비에 대한 것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고 무드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는 게 정동이로 핵심입니다. 끝이에요. 없어 더 이상. 있구나. 마지막 쭉 읽으면 뇌는 6가지, 60가지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노의 흐름으로 인해 신경전달 물질이 사람들한테 화가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난다. 그 이유는 이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심장 마비 걸렸을 때 이거를 투여하면은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해요. 그 뭐 주사위가 뒤에 달아가지고 응급 상황이 다른 그게 이거예요. 그 호르몬이에요. 강심제라고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평온한 상태로 만드는 신경전달물질이에요.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 감동과 쾌감. 예, 이성 잡거나 맛있는 걸 먹는 마음, 중독성, 한닉 등도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심장에 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얘는 지금 생리적인 반응이에요. 생리적인 반응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똥오줌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생리잖아요. 예. 의지나 노력 말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거나 어떤 강렬한 감정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생리적인 자신이다. 또는 내 지금 정동 상태가 안 좋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서 너무 기뻐할 것 같고 너무 슬퍼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매몰되면 우리는 개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강의 여기까지 끝입니다. 질문. 와, 되게 오래 했다, 씨. 아, 나 이거 오늘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